H.O.T. 특집 생방송 음악캠프 제2부 여러분이 너무나 기다리셨던 하이파이브
Teenagers, H.O.T. 네, H.O.T의 컴백 스페셜 무대로 시작했는데요. 지금 노래를 막 끝낸 H.O.T 여러분들이 함께 자리하셨고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H.O.T 여러분. 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정말 대단합니다. 와, 대단합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힘드시죠? 너무나 많은 시간을 기다려온 저희 팬 여러분들께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래 H.O.T의 스페셜 컴백 무대는 지난주 토요일에 가질 예정이었는데요. 문희준 씨의 부상으로 네. 비로소 오늘에야 컴백 무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문희준 씨 건강은 괜찮으신 거죠? 네.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해 주셔가지고 많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저보다 콘서트 때 저 때문에 많이 걱정해 주셨던 우리 팬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자, 특지생방송 음악 캠프 H.O.T 컴백 스페셜. 오래 기다리신 만큼 기쁨도 두 배, 즐거움도 두 배. 네. 네.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H.O.T 각 멤버들의 특별한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네? 장우혁 씨의 스페셜 무대죠? 무대인데요. 네. H.O.T 컴백 스페셜 장우혁. 멋진 무대였습니다. 네. 주월타이유 죽기 아니면 살기 그건가요? 어떤 뜻이에요? 죽기 아니 살기가 아니고요. 네. 예전에 섹스페어 투비어와 나투비 그 말을 인용해서 네. 네? 같은 말로 주월타이인데요. 스토리는 어쩔 수 없는 운명적인 헤어짐으로 인해서 네. 하지만 지금도 계속 보고 싶다 그런 그런 말을 하고 싶어서 이런 노래를 만들어봤습니다. 네. 네. 이번 앨범에는요 각 멤버들의 자작곡도 많죠?
이 노래도 장우혁 씨의 직접 작사 작곡하신 노래였죠? 네, 장우혁 씨가 직접 작사 작곡을 했죠? 네. 네. 이 곡의 특이한 점은 우리 우혁이 형이 래퍼였어요. 래퍼였는데 이 곡을 통해서 싱어로서의 변신을 꾀했습니다. 이번에 처음 노래를 시도했어요. 네. 여러분 어때요? 예, 너무너무 좋은 곡이었어요. 예. 자, 제가 앨범을 보니까 이번 앨범에 참 많은 곡이 수록되어 있는 걸로 알고 많은 곡이 수록되어 있었어요. 어떤 곡들이 있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많은 곡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곡들이 수록되어 있죠? 네, 통역도 해주시네요. 예, 저희 자작곡이 9곡이 수록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유영진 형이 발라드 한 곡, 그리고 네? 타이틀곡 아이야 한 곡 이렇게 두 곡을 써주셨습니다. 네. 네. 네, 지금부터 팬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팬들이 H.O.T 여러분께 질문을 할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대답해주세요. 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곡을 가장 먼저 썼나요? 곡을 가장 먼저 쓰신 분이요? 모르겠어요. 그렇게는 잘 모르겠는데 왜냐면 저희가 곡 쓴 게 3집 준비할 때부터 곡을 4집 곡을 쓰기 시작했는데 네? 누가 먼저 쓰죠? 제 생각에는 강타 군이 좀 먼저 쓴 것 같아요. 강타 씨께서 먼저 쓰셨다고요? 네. 저희가 음악 공부 처음 시작할 때요. 네. 그때가 이제 1집 내고 그랬을 때거든요. 1집 네. 내고 그랬을 텐데 5명 다 각자 몰래 멤버들 몰래 악기를 사가지고 네. 음악을 시작했기 때문에 네. 누가 제일 먼저 작곡을 했는지 모르는군요. 잘 몰라요. 아, 네. 그러시군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앨범 녹음 도중에 좀만 쉬었다해를 가장 많이 말한 사람은 누군가요? 조금만 쉬었다하자 막 그 말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은? 제가 많이 그랬습니다. 이 멤버들이 이번에 완전히 눈에 앨범 작업할 때 눈에 완전히 불이 품었어요. 불이.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걱정돼가지고 좀 쉬었다 하자라고 좀 많이 말을 한 편이에요. 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녹음 중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해주셨어요. 에피소드. 정말 그러니까 재밌었다기보다 신기한 네. 에피소드가 있는데 녹음을 하는데 뱀이 나왔어요. 뱀이. 네? 네? 뱀이요. 뱀이요? 뱀? 정말 뱀이요? 정말 뱀이요. 네. 그만한 뱀인데. 와. 다치시진 않고요? 그랬었습니다. 네. 다치시진 그때... 않고요? 예, 저희는 안 다치고요. 되게 네. 조금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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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H.O.T의 다음 무대를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어떤 무대가 준비되어 있죠? 예. 토니 형의 노래입니다. 예. 네. 네. 그러면 토니 씨의 무대 코리안 프라이드 듣도록 하겠습니다. H.O.T 컴백 스페셜 토니. 토니. This is dedicated to all of you out there. You just don't care about shit, you know? Check this out, yo. TMG 언제나. 언제나 두려움이 옆구리에 울붙이던 슬픈 영혼들의 두 눈 못 봤죠. 나라를 구했지 우리가 이겼지. 그렇게 50년이 지난 현실 어떤지. 사치와 분수에 맞지 않는 그런 욕심들이 우리 처단하니 아무 생각 없이 너 그렇게 두고 이기심에 가득 차. 감탄한 사람의 욕심이 많은 사람의 밑줄을 말리고 그런 삶을 그만 견디지 못해 자기 가족을 희생하고.
잡아야 한다. 네. 네. 토니 씨의 무대 정말 잘 봤습니다. 토니 네. 씨는 손이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아직 다 안 들어오셨어요. 무대를 준비하고 계시느라고. 예. 죄송합니다. 다시 질문 드릴게요. 토니 씨 연상의 여인이 토니 씨를 많이 좋아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동의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네. 잘 모르겠는데 주위에서 얘기가 좀 연상분들이 저를 이렇게 많이 아껴주신다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네. 연상 아니고도 연하, 무슨 동료 많은 분들이 토니 씨를 좋아하고 계십니다. 네. 자, 방금 들려주신 노래가요. 장르가 갱스터 랩이라고 들었거든요. 장르가 갱스터 랩이죠? 아, 예. 장르는 갱스터고요. 좀 이렇게 갱스터라고 해서 굉장히 느리고 그런 음악이 아니라 좀 네? 신난 빠른 BPM의 그런 갱스터 곡입니다. 네. 네. 그 AJOT의 가장 큰 변화라면요. AJOT 각 멤버들 다섯 분 모두가 대학생이 되었다는 거죠? 학교 생활은 다 잘하고 계신 거죠? 아, 예. 나름대로 지금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지금 얼마 전부터 콘서트 준비 또 방송 네. 준비하느냐고 네? 학교를 많이 못 나갔어요. 그래서 예, 대학 우리 친구들하고 교수님들한테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다시 날카로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여기 다섯 분 중에서요. 학점이 가장 잘 나오신 분이 누군지 공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학점은요. 네. 다 잘 나온다고 말을 하고 싶지만 네. 네. 그걸 열심히 썼기 때문에 한국 성적은 그렇게 좋지 않았었어요. 예. 네. 네. 자, 다음은요. 강타 씨가 폭탄 선언을 하신다고 합니다. 네. 네 이미 HOT 콘서트장에서 공개돼서 많은 여인들의 가슴을 불타오르게 한 일대 사건이었죠. 어디서 내가 다시 떨어져서 행복하긴 한지 아니면 불행한지 넌 걱정되지 나를 바라봤던 아름답던 그랬던 넌 네가 내 곁에 떠나 어디론가 사라져버려 나를 버려 오히려 왜 네가 눈물을 흘려 그 눈물을 가려 볼 수가 없어 나를 지켜주던 너의 눈빛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 조금 더 보이지 않아 사랑하는 너의 모습은 언제 갈려 없고 지쳐만 가는 나의 모습으로 멀어지려 하는 조금의 소용없는 의미 없는 나의 그런 눈빛을 물어 너는 기다리고 나의 사랑으로 부족한 걸 입에 자꾸 멀어져만 가니 대체 왜 넌 내게 없니 어디 이미 내게 돌아와 넌 나를 지켜줘 지금 이 순간이 하시는 무대를 방타하시는 분이요. 네. 오늘 무대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제 몸이 이렇게 좋은 몸이 아닌데 네.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좀 남자가 되려고 노력했다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공개한 거거든요. 쑥스럽죠 뭐. 근데 정말로 몸이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렇죠? 네. 어떻게 단련하시는 건지 저희도 좀 가르쳐주세요. 예, 먼저 예. 아령을 저는 아령과 팔굽혀펴기밖에 안 했어요. 근데 팔굽혀펴기는 뭐 다들 알고 가실 테고 아령을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들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네. 약간 아 이렇게 비밀은 이렇게 약간 안쪽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드시는 게 네. 효과적인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네. 하면 강타씨처럼 멋진 몸매를 만들 수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재원씨와 혜주씨의 무대를 보기 전에 네. H.O.T 다섯 분 모두가 다 함께 부르는 The Way That You Like Me 들으시겠습니다. 네. 컴백 스페셜 H.O.T.
지나갔던 어제 일이 모두 잊고 다시 꿈을 꿔
떠나 다시 시작해 힘겨나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 나의 위로가 된 너의 사랑이 겨우는 세상에 그 의미를 되찾을 수 있었어 얼마만큼의 외로움이 다가와도 더 이상 약한 모습 보이지 않아 해수를 잡아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지금대로 된 모습으로 영원할 수 있게 이렇게 언제나 너를 바라보며 웃을 수 있게 역시 재원 씨, H.O.T의 재원이죠? 네. 네. 자 이번에는요 H.O.T의 멤버들끼리 서로가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씀들을 나누는 네. 허심탄회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토니 씨부터 하죠. 누구한테 먼저 하실 거예요, 토니 씨? 예, 제가 뭐 멤버들은 따로 할 말은 없고 네. 일단 너무너무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갖고 네. 하고 싶고 그리고 그런 덕택에 4집이 4집이 잘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예.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네. 네. 다음은 희준 씨가? 예. 희준 씨 누구한테 하실 거예요? 우리 멤버 애들한테 다. 예. 예. 정말 가까이 맨날 지내고 저희 3년 동안 네. 거의 뭐 부부로 치면 거의 뭐 네. 네. 싸울 정도의 그 정도의 기간인데 저희는 네. 한 번도 싸운 적이 한 번도 없고요. 네. 우리 앞으로도 정말 음악을 사랑하는 안 믿으시는데요? 어떡하죠? 네, 정말 싸운 적 없고요. 네? 그리고 안 믿으세요. 아니래요. 없어요. 싸운 적. 진짜로. 어쨌든 너무나 열심히 해줘서 너무 고맙고 네. 그리고 이상한 쪽이 아니라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 네. 자, 이번에 강타 씨가 어느 네. 분한테 하실 거예요? 예, 우리 굉장히 힘든 시간 겪고 있고 또 겪고 왔는데 이렇게 이겨내고 4집을 같이 해준 거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우리 멤버들 지금 이 힘든 상황 다 같이 힘내서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파이팅! 네, 우혁 씨! 네, 너무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저희 멤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 H.O.T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재원 씨. 예, 그리고 어느새 벌써 저희가 40까지 이렇게 열심히 해왔는데 그동안 너무 열심히 해줘서 정말 고맙다는 말을 형들한테 하고 싶고요. 그리고 요즘에 각종 언론 매체 같은 곳에서 좀 예, 많이 안 좋은 그런 기사들도 있고 거짓된 그런 기사들도 있는데 그런 거에 현혹되지 않고 요즘 많이 힘들 텐데 그래도 열심히 해주는 모습이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H.O.T의 우정을 확인할 수 있는 흐뭇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H.O.T의 리더 이번에는요 리더 문희준 씨의 네? 무대를 보겠는데요. 어떤 네. 노래죠? 제목은 영혼이란 노래고요. 네. 영혼이요? 그리고 장르는 스페이스 테크노고요. 그리고 곡의 내용은 아마 화면으로 나갈 겁니다. 네. 네. 그러면요 H.O.T의 리더 문희준 씨의 영혼 듣겠습니다. H.O.T 컴백 스페셜 문희준. 떠나 살아갈 수가 없어
H.O.T의 문희준 씨의 네. 영혼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H.O.T의 컴백 스페셜 무대를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H.O.T. Forever. 네. 네. 자, 오늘 초특급 최정상 그룹 H.O.T와 함께 H.O.T 스페셜 어떠셨어요? 여러분 좋았죠? 네. 네. 자, 다음 주에도요. 특별한 무대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나아갔다면으로 여러분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김장훈 씨의 컴백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절대 놓치면 네. 자, 그러면 끝으로요. H.O.T가 드리는 스페셜 무대 함께 하시면서 이 시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난 그렇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정말 난 그렇게 그런 무책임한 말들로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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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오래 전에 버려져 왔던 날들 날 좀 더 무조리 더 제발 가치 없는 말로 유린하지 마 One for the kids, two for the old 그래 우리가 만든 헌장대로 지켜진 게 뭐가 있는가 그들은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보호받지도 못하고 지켜주지 못했고 그래 언제까지 이 따위로 살 텐가 아! 이루지도 못한 아이들의 불꽃을 꺼버리게 누가 허락했는가 언제까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반복하고 살 텐가 But I'm alive, can't fly, cypher, from the rooftop of mine.